즉시 이행 항변 권양서는 뭐냐면 이런 것이에요. 올해 이렇게 보면 이렇게 갑이 있고 여기 을이 있잖아요. 갑을 하고 2월 1일이 잔금 날짜죠. 그러면 갑은 을한테요 등기를 해줄 의무가 있고요. 을은 갑한테 잔금을 지급할 뭐가 있다? 의무가 있는데요. 이것은 동시에 이행을 해야 된다. 그래서 동시에 이행, 이것을 동시 이행이다 이렇게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보면요, 잔금을 주면서 등기 서류를 받는다. 등기가 아니고 등기 서류를 받는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걸 동시에 이행을 해야 돼요. 그런데 봐봐요. 만약에 동시에 이행을 하겠는데 갑이요 등기 서류를 주지 않아요. 등기 서류를. 그러면 을이요 잔금을 지급한다 안 한다? 잔금 지급을 뭐를 한다? 거절하죠. 거절. 이것을 뭘 한다? 이것을 항변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뭐를 항변한다? 동시 이행을 해야 되는데 나는 동시행을 못하겠다 이 말이죠. 왜? 너가 뭘 안 주니까? 등기 서류로 안 주니까 그걸 동시행 항변권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서 문제예요. 우리가 항변이라고 하는 말이 무슨 말이냐? 항변? 나는 너한테 줄 것이 없다 이게 아니에요. 잔금 줄 게 있어 없어? 있죠. 그런데 지금 당장 못 주겠다는 거죠. 너가 등기 서류를 가져오면 내가 잔금을 주겠다는 거죠. 그것을 항변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항변권은 줄 곳이 없다 이게 아니라고, 줄 게 있어. 그런데 그럼 너 내 돈 받으려면 너도 너 거 가져와 이런 말이죠. 그걸 항변권이라고 그래요. 한번 볼까요? 갑이 을한테요 등기 서류를 가져왔어요. 가져왔어. 그럼 을은요 잔금 지급을 거절할 수 있어요 없어요? 지급을 거절할 수 없죠. 이것을 뭐란다? 항변권이 있어요 없어요? 없다 이런 말이죠. 됐죠 지금? 그럼 우리가 항변권이 있다는 것은 뭐냐? 우리가 형법 있죠, 형법? 형법에서 여러분요, 우리 봐봐. 계약을 했는데 잔금을 줘야 돼, 안 줘야 돼? 줘야 되죠. 잔금 안 주면 안 되잖아요. 안 줘도 괜찮다니까요. 뭐가 있으면? 항변권이 있으면 사람을 살해하면 돼, 안 돼? 안 되죠. 그런데 정당 방위로 사람을 살해해서 돼, 안 돼? 된다니까요. 누군가가요? 내 가족을 해치려고 그래요? 그래서 내가 내 가족을 지키기 위해서 어떻게 하다 사람을 밀다 보니까요? 그 사람이요 뒤에 벽에다가요 머리 부딪혀서 뇌진탕으로 사망했어요. 그걸 우리 뭐라 한다? 정당 방위라고 하죠. 그거 좀 위법하지 않단 말이죠. 마찬가지로 형법에서 정당 방위와 똑같은 것이 민법에 돼 있어. 그게 바로 뭐다? 동시행 항변권하고 바로 뭐다? 물권법에서 뭐가 있어? 유치권이라고 하는 것이 있단 말이죠. 아시겠죠? 이러면 남의 물건을 점유하면 돼 안 돼? 안 되죠. 남의 거 있으면 도둑놈이잖아 하잖아 우리가요. 그런데요, 남의 물건을 점유해도 괜찮은 경우가 있다고. 첫 번째, 머리에서 유치권으로서 점유하거나. 두 번째, 동시행 항변권에 의해서 점유한 것은 괜찮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말한다. 이 두 가지를 위법하다, 위법하지 않다. 위법성 조각사유다. 이렇게도 표현을 해. 위법성을 없애는 것이다, 이 말이죠. 결국 뭐다? 적법행위다. 이런 말이죠. 이걸 먼저 보고 해야지. 그래서 항변권이 있다고 하는 것은 나는 잘못이 있다 없다? 없다 이 말이죠. 그래서 항변권이 있다? 위법하지 않죠? 그러니까 뭐가 없다? 채무불행이 없다. 그래서 채무불이행이 없다. 채무불행이 없으니까 두 가지가 안 돼. 채권법에서는 계약을 해제할 수가 없고 채무불이행이 없으니까 물권에서는 뭘 할 수 없다? 경매를 할 수가 없어요. 알겠죠? 그래서 동시이행의 항변권이라고 하는 것은 엄청나게 중요한 것이죠. 알겠죠? 그래서 동시 항변권이 있으면은, 항변권이 있으면 계약을 해지할 수 없고 경매를 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다, 이 말이죠. 물론, 유치권 자체에 기해서는 뭐 할 수 있다, 경매할 수 있지만, 그거 따지는 게 아니니까. 알겠죠? 그래서 위법하지 않다, 그것을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됐죠, 지금? 그래서 항변권이라는 것이 무슨 말인지 알아야 돼. 우리가 얘기했죠? 지배권 얘기했죠? 지배권? 지배권은 뭐다? 물권의 일종이죠? 지배권? 그러면 청구권은 뭐다? 채권이죠? 채권? 알겠죠? 그래서 그렇게 암기하라고 했죠? 물권은 사람의 물권을 지배할 수 있는 권리다, 지배권. 그 다음에 채권은요? 특정인이 특정한 행위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다, 청구권. 그 다음에 우리가 또 뭘 배웠냐? 뭐죠? 항변권을 배웠죠? 한번 우리 했었는데, 뭘 했었냐면, 형성권 얘기했는데, 형성권. 알겠죠? 이 네 가지가 중요해. 이것을 작용에 따른 분류라고 하는데, 지배권, 청구권, 형성권. 그 다음에 뭐가 있다? 여기요? 항변권. 이렇게 네 가지.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 네 가지가 중요하다 이런 말이죠. 됐죠 지금? 그럼 이제 이 네 가지를 가지고 지금부터 네 가지 중에서 항변권을 우리가 지금 배웠는데 항변권이라고 하는 것은 어디에서 있다? 쌍무계약이죠. 우리 아까 유상계약하고 쌍무계약, 쌍무계약에만 있는 건 뭐가 있다? 동시행 항변권하고 뭐가 있어? 위험 부담이 있죠. 그래서 여기서 지금 동시 항변권은 첫 번째요. 하나,
하나예요. 하나의 대가 관계. 대가 관계가 있어야 돼. 그래서 대가 관계 있는 것을 유상계약이죠. 대가 관계 있는 하나의 대가 있는 쌍무 계약이 돼야 돼. 쌍무 계약, 쌍무 계약이 돼야 돼. 알겠죠? 그래서 우리가요, 대가성이 무상계약이라고 할지라도 이것이요, 아니, 편무 계약이라고 할지라도 대가성을 인정할 수가 있으면 그것도 항변권이 인정이 될 경우가 있긴 있어요. 알겠죠?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게 뭐다? 대가성이 있어야 된다. 이것이 중요해. 원칙은 뭐다? 쌍무 계약이다. 이렇게. 그럼 몇 개다? 하나. 그래서 여러분 봐봐. 매매 계약이죠? 매매 계약에 의해서 갑은 을한테 등기를 해줄 의무가 있고, 을은 갑한테 잔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죠? 쌍방이 뭐를 부담한다? 의무를 부담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쌍무 계약. 그러니까 하나니까 첫 번째요. 첫 번째. 별개의 약정. 별개. 별개의 약정은 항변권이 있어 없어? 없다. 없어. 그래서 별개의 약정은요, 원칙 항변권이 없어요. 별개는 안 돼. 한 개가 돼야 돼. 별개는 따로 따로 다 이 말이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채권법은 항상, 우리가 지금 채권법을 공부하고 있죠. 채권법은 항상 무슨 규정이다? 임의규정이다. 무슨 규정? 임의규정. 따라서요, 당사자 간의 합의, 합의에 의해서 인정할 수도 있어. 무슨 규정이니까? 이미 규정이니까 이렇게. 그럼 별개란 게 뭐냐? 별개가 뭐냐? 경매가 무효인 경우 경매가 무효가 돼요. 경매가 무효. 그럼 경매가 무효가 되면 어떻게 되냐? 아침부터 보면 이렇게 갑이 있고 을이 있는데 을이 갑한테 채권자죠. 을한테 1억을 빌려줬는데 갑이 돈을 갚지 않아요. 그래서 경매가 됐어요. 경매가 돼가지고 이거 어떻게 돼요? 이 병이 지금 경락인이에요. 병이요. 병이 경락인이 경락을 받아가지고 경매 대금 있죠. 경매 대금. 경매대금 있고 경락인이 이렇게 등기를 이렇게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럼 어떻게 돼요? 을은 누구다? 채권자죠. 그 다음에 이 병은요, 경락인이고요, 갑은 채무자가 되죠. 그런데 나중에 경매가 무효가 된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 어때요? 이 경매대금은 을이요, 배당받았겠죠. 배당받았고요. 배당을 받았고 이 사람은 등기를 가져갔겠죠. 이 상태에서 경매가 됐는데 이 상태에서 경매가 무효가 된 거예요. 경매가 무효가 되면 어때요? 이 배당받은 배당금을 을은 갑한 병한테 돌려줘야 되고요. 그렇잖아요. 병은요, 등기를 말소해서 등기를 갑한테 이렇게 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봐봐요. 경매가 무효가 되면 배당받은 채권자의 배당금 반환은 병한테 해야 되고요. 그러면 이 사람은 등기를 누구한테요? 갑한테 반환해야 되죠. 을하고 병하고가 서로 이렇게 대가관계로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별개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경매가 무효인 경우는 동시행이 있다 없다? 없다. 이건 우리 시험에 세 번이나 나왔어. 암기에. 자, 경매가 무효인 경우 동시이행이 있다 없다? 없다. 이렇게요. 자, 하나가 있죠. 자, 그 다음에 다시 하나 또 뭘 보냐면 두 번째로요, 우리가요, 주된 권리하고 종된 권리요. 무슨 말이냐? 채권을 담보하기 위해서 저당권을 설정했다. 저당권은요, 저당권 등기를 했다 이 말이죠. 채권을 담보라는 것은 돈을 빌려주면서 저당권을 설정을 했어요. 우리가 저당권에서 배웠죠. 이 저 채권을 뭐란다? 채권을 뭐란다? 주된 권리라고 하고요. 저당권은 무슨 권리다? 종된 권리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럼 어떻게 하냐? 항상 주된 권리, 종된 권리 그러면 누구를 생각해라? 청와대, 청와대. 문재인 대통령이 주된 권리죠? 종은 비서실장이죠? 이 두 사람 여러분요, 청와대에서 문재인 대통령 걸어갈 때를 꼭 봐봐. 여러분 절대로 같이 동일선상에서 걸어가면 안 돼요. 비서실장이나 총리 같은 거 앞에서 찍으니까 마치 똑같이 걸어간 것 같죠? 전혀 달라요. 한 걸음 뒤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 보면은 고개를 항상 숙이고 있어. 이렇게 허리를. 왜요? 뒤에서 얘기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같이 걸어갈 수 없단 말이죠. 주된 권리가 있고 종된 권리가 있고, 주된 권리가 없어지면 종된 권리도 없어지고. 알겠죠? 당연히. 그러니까 우리가요, 비서실장이 있고 대통령이 있는 것이 아니고, 대통령이 있고 비서실장이 있고, 두 번째는 대통령의 임기가 끝나면 비서실장의 임기도 당연히 끝나는 거예요. 알겠죠? 비서실장이 그만뒀다고 해서 대통령도 그만두는 것은 아니다. 이 말이죠. 이해됐죠, 지금? 자, 그러면 어떻게 되냐? 채권을 먼저 변제하면 저당권은요, 저당권은 당연히 뭐 한다? 소멸하는 거예요. 당연히 소멸해. 먼저 변제하면 당연히 소멸해. 그러니까요, 저당권 소멸하고 등기 소멸하고 채권의 변제는 동시 이행이 될 수가 있다 없다? 없다. 이 말이죠. 아주 유명한 사진이에요. 여러분 나중에 한번 찾아봐. 노무현 대통령이 북한 들어갔을 때 옛날에 한번 걸어서 들어갔죠. 우리나라 사람이 여기요,
38선 거기 그 군사 분계선 있죠? 거기를 걸어서 건너갔단 말이죠. 거기 보면 뭐가 있냐면 여기 이렇게 큰 이렇게 줄이 이렇게 있어요. 여기는 북한, 여기는 남한. 그런데 노무현 대통령하고 권양숙 여사 있죠? 두 사람이 걸어갔는데 사진 찍어놓은 게 있어요. 여기 밟으면서 걸어갔거든요. 노무현 대통령 발이 이만큼 있고요. 권양숙 여사가 이렇게 있어요. 알겠죠? 권양숙 여사는 그 사람 대통령 아니에요. 그냥 일반 시민이에요. 어? 남편이 대통령이다 보니까 옆에 있다 보니까 오리버리해도 뭐가 되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아무것도 아니죠. 어? 그냥 일반 시민이라고요. 어? 대통령은 노무현이 대통령이지 그 집 와이프가 대통령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같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렇게 나왔다니까요. 어? 이게 뭐냐면 주된 권리와 종된 권리는 동일선상에 있을 수 있다 없다? 없다. 동시행 관계에 있을 수 있다 없다? 없다 이 말이죠. 비설장이 나 그만둘 테니까 너도 그만둬 이렇게 못한다 이 말이죠. 대통령이 그만두면은 비설장은 따라서 당연히 그만두게 돼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채권을 담보한다 이 말이 딱 나오면 이건 무조건 주된 권리, 종된 권리예요. 주된 권리와 종된 권리는 절대로 동시 이행 관계에 있을 수가 있다 없다? 없다 이런 말이죠. 아시겠죠? 자, 세 번째는요. 세 번째는 뭐가 되냐면 매매요. 매매 잘 봐. 항상 이 매매에서는요 완전한 권리요. 완전한 권리를 이전해요. 완전한 권리. 그 완전한 권리란 것은 뭐냐? 갑이 있고 여기 을이 있잖아요. 갑하고 을하고 2월 1일 잔금 날짜죠. 갑은 을한테 등기 서류를 제공하고요. 을은 갑한테 잔금을 지급해야 되죠. 이것을 무슨 관계다? 동시 이행이에요. 아까 내가 말하고 있어. 동시 이행은 채무 불행이다 아니다. 채무 불행이 아니다. 계약을 해제할 수가 있다 없다? 없다. 이게 하나의 세트야. 세트. 우리 여러분 세트 메뉴 혹시 아세요? 알아? 아, 세트 메뉴 하면 뭐 나와? 세 개 나와. 햄버거 나오고 햄버거 알겠죠? 또 뭐가 나와요? 콜라 나오죠? 콜라 나오죠? 또 뭐가 나와? 튀김 나오죠? 감자튀김 알겠죠? 세 개. 햄버거, 콜라, 감자튀김 꼭 세 개 세트 메뉴예요. 항상 동시행이다. 채무 불행이 아니다. 해제할 수 없다. 또는 경매할 수 없다. 동시행은. 아시겠죠? 이게 세트예요. 그런데 봐봐. 이 매수인이 자기가요. 부가세. 부가가치세를요. 자기가 부담하겠대. 자기가 부담하겠대. 부가가치세를. 알겠죠? 그 다음에 이 을이요. 또 뭐라냐. 양도세요. 양도소득세를 자기가 부담하겠대. 자기가. 그러면은 잔금만 주면 안 되지. 그럼 어때요? 잔금 플러스 부가가치세, 잔금 플러스 양도세가 등기 서류와 무슨 관계다? 동시이행이다. 이렇게 읽는 거예요. 여기서 문제예요. 우리가 부가세나 양도세는 원래는 갑이 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매수인이 부가세와 양도세를 내기로 했단 말이죠. 이것은 유효이다, 무효이다? 유효이다, 무효이다? 103조 위반이다, 아니다? 아니다, 이 말이죠. 공익이다, 사익이다? 사익이다. 개인의 이익이다, 이 말이죠. 그래서 충분히 가능하다. 이런 말이죠. 알겠죠? 자, 그 다음에 갑의 건물에 딱 봤더니 뭐가 있냐? 여기요, 저당권 또는 근저당권이 있는 거예요. 여기요, 압류나 가압류가 여기에 있는 거, 등기가요. 그럼 이건 어떻게 돼요? 우리 집을 딱 샀는데 갑의 건물에 저당권, 근저당권, 압류, 가압류가 덕지덕지 붙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집을 살 때는 우리가 완전한 권리를 이전해야죠. 그럼 완전한 권리를 이전한다는 말의 뜻이 뭐예요? 그 말은 저당권, 근저당권, 압류, 가압류는 뭐라고? 말소. 말소 플러스 등기. 말소 플러스 등기가 잔금하고 무슨 관계다? 동시 이행이다. 그래서 여러분요, 내가 을이 갑하고 계약을 했는데 갑의 건물에 가압류가 있다 이 말이죠. 가압류가 있다. 그러면은 내가 계약을 했는데 가압류가 있어요? 모르는 가압류가? 그러면 나는 계약을 해제할 수 있어요? 없어요? 계약을 해제할 수? 해제할 수? 없다 이 말이죠. 없다. 왜요? 압류나 가압류가 있으면 이 가압류를 뭐 할 때까지? 말소할 때까지 내가 잔금 지급을 뭐라 한다? 거절한다. 뭐가 있으니까? 항변권이 있으니까. 항변권이 있는 것은 채무불행이 아니죠? 해제할 수 없다 이 말이죠. 아시겠죠? 그러니까 만약에 갑의 건물에 저당권, 근저당권, 압류, 가압류가 있으면 저당권, 근저당권, 압류, 가압류를 말소해 줄 때까지 나는 잔금의 지급을 뭐 할 수 있다? 거절할 수 있다 이런 말이죠. 알겠죠? 이것을 얘기하고요.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냐? 두 번째는요, 변제기에 있어야 돼요. 변제기. 변제기 이것은 무슨 말이냐? 여기 이렇게요, 갑이 있죠. 갑하고 을하고죠. 여기 2월 1일 중도금이에요. 중도금으로 1억을 주기로 하고요. 여기 4월 1일이요 잔금으로 1억을 주기로 했단 말이죠.
우리는 중도금하고 등기가 동생이에요? 잔금하고 등기가 동생이에요? 잔금하고 등기가 동생이죠? 그러니까요, 중도금 날짜에 중도금은 안 주죠. 우리 만약에 중도금 날짜에 중도금은 안 주죠. 그럼 이것은 동생이다 아니다. 이것은 동생이 아니죠. 아니니까 중도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그것은 채무 이행지체가 돼. 이행지체. 이행지체라는 것은 저 중도금을 이행을 해야 되는데 아직 주지 않고 있다. 지체되고 있다. 이 말이죠. 이것을 다른 말로 뭐라고 한다? 채무 불이행이라고 하고, 채무 불이행이 있으면 계약을 말 수 있다. 해제할 수 있다. 이런 말이죠. 그래서요, 만약에 을이요, 중도금 날짜에 중도금 안 주죠? 그러면 갑은 계약을 해제해버릴 수 있는 거예요. 알겠죠? 그런데요, 어떻게 어리버리요? 바빠가지고요, 어리버리 하다 보니까 두 달이 훌 지나가가지고, 갑자기 잔금 날짜가 딱 돼, 잔금 날짜. 잔금 날짜가 딱 되면 잔금은 뭐하고요? 등기와 무슨 관계다? 동시이행이다. 동시이행 관계는 동시행이죠? 그럼 동시이행 관계는 뭐다? 이행지체이다, 아니다? 이행지체가 아니라고 그랬죠? 채무 불행이다 아니다? 채무 불행이 아니죠?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없다? 해제할 수 없다. 이게 아주 중요하단 말이죠, 이게. 그래서 그럼 어떻게 된다? 여기 봐봐요. 중도금 날짜에 중도금을 지급하지 않죠? 그러다가 무슨 날짜가 된다? 잔금 날짜가 돼버리면 계약 더 이상 해제를 못하는 거예요. 알겠죠? 해제를 못해. 그럼 어떻게 돼요? 이때 여기까지 무슨 관계다? 동시행. 그럼 어떻게 동시행이야? 어떻게? 어떻게 동시행이냐면, 동시행은 중도금 1억 플러스 중도금 지급일 다음 날 2월 2일부터 잔금 날짜까지 4월 1일까지 중도금에 대한 이자 플러스 잔금 1억 이 세 개하고 뭐하고 등기가 동시이행이다 이 말이지. 알겠죠? 그래서 중도금 1억 플러스 중도금 지급일 다음 날부터 잔금 지급일까지 이자 플러스 잔금이 등기와 무슨 관계다? 동시이행이다 이런 말이에요. 그럼 이해되셨나요? 이것을 동시이행 이렇게 얘기를 해. 됐죠? 그래서 동시이행이니까 더 이상 계약을 말 수 없다, 해제할 수 없다 이 말이죠. 됐죠 지금? 그래서 이 말을 이해를 해야 돼. 그럼 이것을 그러면 어떻게 그러면 이해를 하느냐? 어떻게? 그럼 어떻게 해요? 잔금 지급일 이후는 이행지체 책임이 있다 없다? 이행지체 책임이 있어 없어? 책임이 없죠. 무슨 관계니까? 동시이행이니까 없죠. 그 말은 다른 말로 하면 이자를 지급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중도금에 대한 이자를 지급할 필요가 없다. 이것을 어떻게 표현하냐? 아주 중요해 지금부터 이게. 이걸 어떻게 표현하냐? 중도금이죠? 중도금하고 뭐가 있다? 잔금이 이렇게 있죠. 잔금. 중도금마다 선이행이에요. 선이행. 이것은 뭐다? 이것은 동시이행이에요. 동시이행. 그래서 중도금 날짜에 중도금을 지급하지 않죠? 그러니까 이것은 동시이행 관계도 아니다. 동시이행 관계가 아니죠. 동시이행 관계가 아니니까 중도금 날짜에 중도금을 안 주면 뭐가 된다? 채무 불이행이 되죠? 채무 불이행. 채무 불이행이 된단 말이죠. 그럼 여러분, 채무 불이행은 뭐다? 다른 말로 하면 이행 지체죠. 이행 지체. 이행지체니까 뭐가 나온다? 지연배상. 다른 말로 지연이자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계약을 말 수 있다, 해제할 수도 있다 이 말이죠. 한 세트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채무불이행이 있으면 이것은 뭐가 된다? 해제할 수 있다 이런 말이죠. 근데 여기는 뭐죠? 잔금은 무슨 관계다? 등기하고 동시이행이죠. 동시이행은 뭐다? 채무불이행이다 아니다? 채무불이행이 아니죠. 채무불이행 아니라는 것은 적법이다 불법이다? 적법이다. 따라서 그것은 내가 잔금을 지급하지 않더라도 이행지체이다 아니다? 아니다. 왜? 저쪽에서 등기 서류를 줄 때까지 나는 잔금을 줄 수 없다. 이것은 뭐다? 그래서 지연배상, 지연이자를 줄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이렇게 없다. 이렇게. 이것이 아주 중요해. 하나의 세트예요, 논리. 자, 그럼 봐봐. 중도금은 선이행이에요. 선이행은 동시행이 아니에요. 동시행이 아닌데 이행하지 않으면 채무불이행이에요. 채무불이행이 있으면 계약을 해제하는 거예요. 알겠죠? 그런데 동시행이죠? 동시행이라는 것은 아까 내가 말했죠. 적법의 행위라고 그랬죠. 적법. 동시행은 채무불이행이 아니에요. 그래서 계약을 말 수 없어요. 해제할 수 없어요. 이게 하나의 세트라고요. 다시 동시행이 아니다. 채무불이행이다.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동시이행이다. 채무불이행이 아니다. 해제할 수 없다. 이렇게. 근데 만약에 동시이행일 때 내가 해제를 하고 싶어, 해제를 하고 싶어, 그럼 어떻게 돼? 해제를 하고 싶어, 동시이행인데 해제하고 싶어? 해제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해제하려면 채무불이행이 돼야 돼. 채무불이행을 뭐라 한다? 이행지체라고 그래.
알겠죠? 그러니까 아무튼 계약을 해지하든지 경멸하려면 채무 불이행이 돼야 돼. 채무 불이행. 아시겠죠? 그럼 어떻게 한다? 이렇게. 이걸 이제 이해를 하려면 우리가요, 전세권을 가지고 이해하면 아주 간단해요. 전세권은 갑이 있고 여기 을이 있잖아요. 갑하고 을하고 2월 1일 계약을 했지. 2월 1일 장문제 기간이 끝났죠? 갑은 을한테 전세금을 반환해야 돼요. 을은 갑한테 뭐죠? 뭐죠? 목적물을 인도하고요. 그 다음에 말소에 필요한 서류. 말소에 필요한 서류를 줘야 돼요. 이 두 가지는 무슨 관계다? 동시이행이에요. 동시이행은 채무불이행이 아니에요. 채무불이행 아니니까 경매를 할 수 있다 없다? 경매 해지할 수 없다? 경매할 수 없다? 똑같은 말이에요. 그런데 내가 경매를 하고 싶어? 경매하고 싶어? 해지를 안 되는데 여기는 해지할 경매할 수 있다? 경매할 수 없다? 이 말 똑같아. 내가 그런데 경매를 하고 싶어? 해지하고 싶다? 이 말이죠. 그러려면 뭐가 돼야 돼? 채무불이행이 있어야 돼. 그럼 채무불이행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이렇게요. 이 을은요, 자신의 것을 반환해야 돼. 자신의 것을 말소에 필요한 서류를 줘야 돼. 집은 이사를 가고 말소에 필요한 서류를 줘. 1번 주면서 이걸 뭐라 한다? 경매를 하려면 자신의 채무를 먼저 제공해. 동시행일 때는 자신의 채무를 제공해. 그러면서 뭐라 한다? 전세금을 달라고 해. 전세금을 달라고 해. 2번 전세금을 달라고 해. 그런데 3번 전세금을 안 줘. 안 줘. 그걸 뭐라고 한다? 그것을 이행지체라고 얘기해. 이행지체를 다른 말로 뭐라고 한다? 채무불행이라고 그래. 채무불행이 있으면 계약을 할 수, 경매를 할 수 있고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그래서 자신의 채무를 제공해서 상대방을 어디에 빠뜨려야 돼? 이행지체에 빠뜨린다. 이행지체 빠뜨려야 한다. 이행지체. 이 이행지체를 뭐라고 한다? 이행지체를 뭐라고 그래? 이퀄이퀄 채무불행이다. 채무불행이 있으면 계약을 말 수 있다. 해제할 수 있다.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정리를 해. 되게 복잡해 보이지만 지금 이것을 모르면 나중에 경매하고 해제해서 무슨 말인지 몰라. 알겠죠? 이걸 알아야 경매하고 해제를 우리가 이해할 수 있단 말이죠. 자, 우리가 동시행이다. 먼저 우리가 채무불행이죠? 채무불행에는 모두 몇 가지가 있냐? 채무불행. 이 채무불행은 여기 이행지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행불능이 있고요. 이행거절이 이렇게 세 가지가 있어요. 이행지체, 불능, 거절 이렇게 세 가지가 있어. 그런데 우리가 보통 채무불행, 채무불행 그러면 이행지체를 의미해. 이행지체란 말이에요. 지체됐단 말이 뭐죠? 오늘 돈 갚아야 되는데 돈을 갚지 못하고 있죠? 그것을 뭐라고 그래? 지체가 되고 있다. 그걸 채무불행이라고 그래. 그래, 항상 지체는 뭐냐? 아직 이행하지 않고 있다. 말소하기로 했는데 아직 말소되지 않고 있다. 알겠죠? 뭐뭐를 인도하기로 했는데 아직 인도되지 않고 있다. 다 이행지체라고 그래. 책을 빌려갔어? 오늘 가져오기로 했는데 안 가져왔어? 이행지체라고 하는 거예요. 이행불능 뭐다? 불능? 건물 있어? 이 건물을 등기를 해주기로 했다. 이 말이죠? 그런데 이 건물이 불타버리고 없어. 줄래야 줄 수가 있다 없다? 없다? 그것을 이행불능이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요, 반지를 돌려주기로 했는데 절도당했어요. 그러면 줄래야 줄 수가 있어 없어? 없죠? 그것을 이행불능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행거절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거절? 내가 둘이 계약을 했는데요, 계약을 했는데 아무래도 내가 손해본 것 같아요. 내가 아무래도 손해본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뭐라 하냐? 처음부터 나 어제 나하고 계약한 거 나 죽었다 깨나도 나 너한테 등기 못 해주니까 너 나한테 잔금 주려고 생각하지 마. 이렇게 처음부터 그냥 나 절대로 못해. 그걸 뭐다? 미리 이행할 수 없음을 표시한 거죠. 그것을 이행 거절이라고 얘기해요. 그런데 사실 세 가지지만 실질적으로 두 가지만 잘 보면 된다. 이행 지체, 이행 불능. 그럼 우리가 보통 이행 지체라고 얘기를 잘 하지 않고 뭐라고 얘기한다? 뭐뭐뭐뭐 해야 되는데 아직 안 하고 있어. 학원이 강의를 해야 되는데 아직 강의를 안 하고 있어. 그걸 뭐라 한다? 이행 지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알겠죠? 지금요, 12시까지 밑에서요, 2시에 만나서 밥 먹으러 가기로 했는데 아직 안 내려오고 있어. 2시 5분이 됐는데 그걸 뭐라고 해? 간단히 약속을 지금 지켰어 안 지켰어? 안 지켰죠? 그거를 만약에 채무로 본다면 이행지체라고 하죠. 그러니까 여러분요, 꼭 그건 아니지만 약속상세 꼭 늦게 온 사람이 있어 없어? 있죠? 뭐다? 너는 이행지체로서 채무불이행에 해당해서 내가 우리가 너를 그냥 경매해가지고 우리 멤버에서 뭐하고 싶다? 빼버리고 싶다. 꼭 얘기를 해야 돼. 경고를 딱 하면은 다음부터 잘 지키겠죠? 알겠죠? 자, 그래서 다음 동시이행이다. 동시이행이다. 그건 좋은 거라겠어? 나쁜 거라겠어? 좋은 거라겠죠? 동시행이면 봐봐. 내가요,
이쪽에서 등기를 줘야 내 쪽에서 뭐를 줘요? 잔금을 주는데 동시행이면 내가 잔금 날짜가 돼도 잔금 안 줘도 돼. 동시행이면. 왜 동시행이 항변권이겠어? 왜 항변권이겠어? 잔금 날짜가 되는데 등기 서류를 준다 안 준다? 안 주니까 항변권이란 말을 썼을 거 아니에요. 내 말 지금 이해가 되셨죠? 그러니까 우리가 항변권을 행사하고 있다고 하는 것은 적법이다 이 말이죠. 알겠죠? 항변권은 그래서 채무불이행이 아니다. 세트. 항변권이 있다. 채무불이행이 아니다. 경매나 해지할 수 없다. 채무불이행이다. 채무불이행이다. 항변권이 있어 없어? 없다. 없으면 채무불이행. 채무불이행은 말 수 있다. 경매나 해지할 수 있다. 그러면 채무죠? 항변권이 있으면 경매를 못 한다고 그랬죠. 그런데 경매나 해지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항변권이 있는데 경매나 해지하려면 첫 번째 자신의 채무를 뭘 해서? 제공해서 상대방을 뭐에 빠뜨려? 이행지체. 이행지체를 뭐라고 한다? 채무불이행에 빠뜨려야 경매를 청구할 수 있다. 해제를 할 수 있다. 그래서 항상 뭐라고 나오냐? 동시이행이란 말이 나왔을 때 해제나 경매를 하려면 상대방을 뭐에 빠뜨려? 이행지체에 빠뜨린다. 알겠죠? 이미 채무불이행이다. 이미 채무불이행. 그러면 이행지체가 채무불이행이란 말인데 이미 채무불이행, 이행지체다? 그러면 상대방은 또 빠뜨릴 필요가 있어 없어? 없죠. 이미 빠져있는데 또 눌러버려요? 익사시켜 죽어버려. 알겠죠? 그러니까 이미 이행지체다? 이미 채무불이행이면 다시 빠뜨릴 필요가 없잖아요. 항변권이 있을 때 빠뜨리는 거예요. 알겠죠? 뭐 하기 위해서? 경매나 해제하기 위해서. 아시겠죠? 여기 이 파트가 너무너무 중요하다니까요. 이것은 우리가 중요한데 잘 이해가 안 되면 무엇이라도 암기를 해야 되느냐? 동시이행이다? 그러면 이행지체가 아니다. 채무불이행이 아니다. 경매나 해제할 수 없다. 알겠죠? 동시이행이 아니다? 아니다? 그러면 이행지체 채무 불행이다. 계약을 말 수 있다. 해제할 수 있다. 아시겠죠? 이 말을 정확하게 이해를 해야 된다. 이 말이죠. 됐죠? 자, 이제 세 번째는요. 우리가 항변권은 언제 항변권이냐? 이런 거예요. 봐봐. 자, 갑이 있고, 여기 을이 있죠? 여기가 갑이 있고, 여기 을이 있죠? 둘 다 뭐다? 잔금 날짜죠? 2월 1일? 2월 1일인데, 갑이 을한테 등기 서류를 가지고 왔어. 서류 가지고 왔어. 그럼 을은 잔금 지급을 거절할 수 있어? 없어? 있어 없어? 없죠? 없다는 것은 뭐가 없어? 항변권이 없죠? 항변권이 없다는 건 뭐다? 채무 불이행이죠? 채무 불이행은 계약을 말 수 있다, 해제할 수 있다. 이 말이잖아요, 지금. 됐죠, 지금? 우리가 이 정도는 왔다갔다 해야 돼. 알겠죠? 자, 이거요. 여기 보면 이렇게요. 갑일한테 등기 서류를 안 줘요? 등기 서류가 없어? 그러면 나도 잔금을 지급할 필요가 있어 없어? 없죠. 잔금 지급을 뭐 한다? 거절을 뭐 한다? 항변권이다. 항변권은 좋은 거죠? 그러니까 채무불이행이다 아니다? 채무불이행이 아니다? 계약을 해제할 수가 있다 없다? 없다. 이 말이잖아요. 응? 됐죠 지금? 이게 한 세트죠 지금? 그냥 항변권이 있다는 말하고 없다는 말하고 완전히 다르죠? 항변권이 없으면 경매당하는 게 계약을 해제하고 경매당한다니까요. 항변권이 있으면 돈 안 줘도 돈을 거절해도 돈을 안 줘도 항변권이 있으면 경매도 안 당하고 해제도 안 당한다니까요. 얼마나 좋은 제도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오케이. 자, 그럼 봐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항변권은 뭐냐? 일회성의 원칙이라고 해가지고요. 갑이 을한테 등기 서류를 가져왔어. 그런데 내가 잔금이 없는 거예요. 잔금이 없으니까 잔금 못 주겠죠. 그러니까 채무 불행이죠. 그럼 갑은 을하고 계약을 해제해버릴 수 있는 거예요. 그럼 내가 돈을 못 주면 갑이한테 계약을 해지해야 되겠죠. 근데 갑이요, 가타 보타 말도 없이 등기소를 딱 가져왔더니 내가 잔금 없다고 하니까 그냥 집에 가버리면 지금 이행 제공 했어 안 했어? 처음에는 했죠. 2월 1일날 제공했죠. 집에 다시 가버렸어. 오늘 2월 2일이야. 2월 2일 제공했어 안 했어요? 2월 2일은 안 했죠. 안 하면 어떻게 돼요? 다시 항변권이 살아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루만 항변권이 없고 그 다음날부터는 항변권이 또 있는 거예요. 알겠죠? 그러니까요, 항변권이 있으니까 계약을 해지 당한다, 안 당한다? 안 당하는 거예요. 이걸 일회성이라고 그래. 그러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이놈한테요, 항변권이 없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하루만 제공해야 돼? 계속 제공해야 돼? 계속 제공해야 된다. 그 말이 중요하죠.
그래서 뭐란다? 이걸 등기를 줬다는 것은 이행제공이죠? 이행제공을 뭐한다? 계속하면은 항변권이 없고 해제할 수 있다, 이 말이죠. 알겠죠? 계속? 근데 여기는요, 계속이다. 한 번만 했다, 한 번만 했다. 한 번만이죠, 한 번. 계속하지 않거나, 한 번만 제공, 한 번만 제공했다. 그 말은 다른 말로 하면 계속하지 않았다, 이 말이죠? 그러면 그 다음날부터 항변권이 뭐 한다? 있다. 더 이상 해제한다, 안 한다? 못 한다. 이 말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뭐라고 얘기한다? 이렇게 얘기해. 상대방이 이행의 제공을 계속하면 항변권은 소멸한다. 알겠죠? 그런데 상대방이 한 번만 제공하거나 계속 제공하지 않으면 항변권은 소멸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이 말이 아주 중요해. 그러면 항변권은, 그러면 이행제공을 어떻게 해야 돼? 어떻게 해야 돼? 그냥 눈앞에다 이렇게 대고 이렇게 있어야 돼? 어떻게 이행제공 하냐고. 그래서 판례가 뭐라 했냐, 이렇게 얘기했어. 등기 서류를 가지고 어떻게 한다? 법무사 사무소에. 그럼 야, 너 돈 없어? 없대. 아, 그래? 그럼 어떡하라고. 야, 그러면 내가 그러면 법무사 사무실에다 이 서류 맡겨놓을 테니까, 또는 중개업소 사무실에다 맡겨놓을 테니까, 너 그러면 잔금 되면은 나한테 연락해. 그럼 그때 너 내가 돈 받으면서 맡겨놓은 거 너한테 가져가라고 할게, 이렇게. 그러면 그걸 뭐라 본다? 이행을 계속 제공한 것으로 봐. 또는요, 내가 서류를 가지고 가. 내가 서류를 가지고 가서 내가 집으로 가죠. 집으로 가져가면서 뭐라냐? 너 돈 없으니까 그러면 내가 이렇게 해, 그러면. 내가 그러면 집으로 가져갈 테니까 내가 집에서 그대로 이걸 서류 놔두고 언제든지 기다릴 테니까 너 잔금이 준비된 돈 나한테 전화해. 바로 줄게. 이렇게. 알겠죠? 이렇게 하면은 그것을 만다. 계속적으로 만 걸로 봐. 제공한 것으로 봐.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럼 우리가 계속 제공인지 아닌지를 우리가 그러면 어떻게 판단하냐? 그럼 뭐죠? 문제에서는 고민할 필요가 없죠? 문제에서는 어떻게 나오냐? 이행 제공을 계속했느냐? 그러면 법무사 사무소에 맡겼다, 이 말이죠. 그러면 항변권이 있어 없어? 없다. 알겠죠? 한 번 제공했다. 또는 과거에 제공했다. 과거에? 그 말이 무슨 말이야? 계속이다, 아니다? 아니죠. 다시 제공 없이 이런 말이 나와? 계속이다, 아니다? 아니죠. 그러면 한 번이란 말이죠? 항변권은 소멸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안 한다? 해제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이 말이죠. 이해되셨죠? 이 세 파트가 제일 중요해. 물론 여기서 이제 뭐가 있냐면 판례가 몇 개 있어. 계약이 무효나 취소나 해제가 됐을 때 반환 의무는 동시행위다, 뭐 이런 것들이 있어. 그런 것은 나중에 암기하면 돼, 책 나오면. 기본서 나왔을 때 밑줄 긋고 암기하면 끝나는 거라고. 중요한 것은 이 항변권을 이해하는 것이 아주 중요하다고. 알겠죠? 항변권은 상당히 까다로운 것이에요. 알겠죠? 책으로 쓰려면 쓰기가요, 보통 만만치 않아요. 왜냐하면 판례가 너무 많아. 조문은 딱 하나인데, 537조 딱 하나예요. 그런데 이게 다 판례란 말이지, 지금. 알겠죠? 그런데 고민할 필요가 없어? 뭐만 하면 된다? 기본적인 큰 틀만 딱 알면 끝이에요. 그리고 나머지는 거기에 해당하는 판례만 암기하면 돼. 아무것도 아니야. 동시에 몇 권은 보너스 문제예요. 알겠죠? 여기는 공부하기 힘들어도. 첫 번째, 이행 제공을 계속이란 말이 나와. 계속? 이행 제공을 계속했다? 항변권이 있어 없어? 없다. 한 번 제공했다? 항변권은 있다. 알겠죠? 자, 그 다음에 여기에서 우리가 선이행 중도금이죠? 선이행 의무자가 이행하지 않는다? 그걸 뭐라고 한다? 채무 불이행, 이행 지체, 이자를 내고 계약을 해제당한다, 이 말이죠. 그런데 그러면 해제를 해야 되는데 어리버리 하다가 잔금 날짜가 됐네, 잔금 날짜. 그러면 잔금 날짜부터는 무슨 관계다? 동시이행, 채무 불이행이 아니다, 이행 지체가 아니다, 해제할 수 없다. 그럼 동시이행이 딱 되면 해제를 못해? 그러면 동시행 관계에 있을 때 해제를 하고 싶어? 그러면 상대방을 뭐에 빠뜨려야 돼? 이행지체. 이행지체를 빠뜨리려면 어떻게 해야 돼? 자신의 채무를 제공해서 상대방을 이행지체에 빠뜨려야 돼.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것이 중요하다, 이 말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요, 우리가 이제 채무불이행은 모두 몇 가지가 있다? 세 가지. 뭐가 있다? 이행지체, 이행불능, 이행거절, 세 가지. 그러면 이행지체는 뭐다? 항상 이행지체라고 나올 수도 있고 안 나올 수도 있어. 뭐라고 나온다? 잔금을 지급하기로 했는데 지급하지 않고 있는 경우, 인도하기로 했는데 인도하지 않고 있는 경우, 철거해 주기로 했는데 철거하지 않는 경우, 해결하기로 했는데 해결하지 않는 경우, 이런 말이 나온단 말이죠. 그러면 그 말 자체를 무슨 말이라고 한다? 이행지체라고 그래. 그러면 이행불능은 어떻게 할 수 있다?
건물이 멸실됐다, 화재로 소해가 됐다, 철거가 됐다, 이런 말이 나온단 말이죠. 그러면 그걸 뭐라고 한다? 해줄래? 해줄 수가 없잖아요. 그걸 뭐라고 표현한다? 이행불능이라고 표현한다, 이 말이죠. 이해 되셨죠? 그걸 뭐라고 그래? 이행불능, 이렇게. 자, 여기서 보면 변제기죠? 변제기가 됐다. 중도금 날짜에 중도금을 지급해야 되는데 중도금을 지급하지 않아요. 선이행이죠. 선이행할 때 이행하지 않으면 채무불이행이죠. 이행지체죠. 이자를 내야죠. 그래서 중도금 플러스 중도금 지급일 다음날부터 잔금 날짜까지 이자를 내야죠. 그런데 해제를 중간에 해야 되는데 안 하다가 어리버리 하다가 잔금 날짜가 됐네. 그럼 그때부터 무슨 관계다? 동시이행이다. 그래서 뭐라고 나온다? 이렇게 나와. 선이행 의무자가 이행을 하지 않고 있는 사이 상대방 채무의 변제기가 도래한다. 상대방 채무의 잔금 날짜가 도래한다, 이 말이죠. 그러면 그때부터는 무슨 관계다? 동시이행. 다시. 선이행 의무자가 이행을 하지 않고 있는 사이에 상대방 채무의 이행기가 도래해, 변제기가 도래해, 그때부터 무슨 관계다? 동시이행이다. 동시이행은 채무 불행이다 아니다? 아니다. 해제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이 말이죠. 알겠죠? 그 다음에 여기 우리가 항변권은 하나의 대가관계에 있는 쌍무계약이 돼야 돼. 하나의 대가관계에 있는 쌍무계약, 알겠죠? 그러니까 어떻게 된다? 별개 약정이죠. 별개. 별개는 된다 안 된다? 안 돼. 그럼 그 별개는 안 되는데 합의로는 된다. 무슨 규정이니까? 이미 규정. 그 별개의 약정이 뭐냐? 경매가 무효인 경우, 이렇게 나와. 경매가 무효. 그럼 경매가 무효? 항변권이 있다 없다? 없다. 알겠죠? 그 다음에 여기 이제 두 번째는 채권을 담보하기 위해서 담보, 채권은 담보. 그러면 채권이 무조건 주된 권리, 담보란 말이 나오면 그것이 무조건 종된 권리. 그건 무조건 동시행이 있을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런데 이 말하고 이 말을 조심하라고. 매매란 말이 나와. 매매. 매매. 알겠죠? 매매는 완전한 권리를 이전한다. 갑의 건물에 저당권이 있다. 여기도 저당권이 있죠? 여기 매매에서 저당권이 있다. 그러면 저당권 말소 플러스 등기가 잔금하고 무슨 관계다? 동시이행이다. 그러니까 채권을 담보하기 위해서 저당권 동시이행이 아니에요. 매매란 말 있으면서 저당권 근자권이 나와. 그럼 무슨 관계다? 동시이행이라고. 알겠죠? 헷갈리지 말라고. 채권을 담보, 동시이행이 아니다. 매매 계약에서 저당권 근자권이 있는데 매매를 했다. 무슨 관계? 동시이행. 저당권 말소 플러스 소유권 이전 등기가 잔금하고 무슨 관계다? 동시이행. 이렇게. 이해되셨죠? 잠깐 쉬었다가요. 먼저 요약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